이렇게 벗길 수 있다. 아 귀여워. 토끼.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에 하얀 설렘 우여 파고드니 비키야. 어 백설아 우리 오늘 발표의 날이다. 그러니까 나 두근두근 떨려. 두근두근? 두근두근 트리 밑에. 아! 야 우리 그냥 발표하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하자. 어떡해? 너 몰래 또 뒤에서 쳐달라 그럴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나 연습 많이 했어. 몰래 할 필요 없어.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럼 뭔데? 무대 위에서 연주할 때 미션을 하는 거야. 미션? 야 이 중에 하나 뽑아봐. 뽑아? 뭔데? 뭐 들었는데? 또 여기에 막 이상한 거 들은 거 아니지? 이상한 거 아니야. 어, 뭐야? 피아노 치다가 이마 때리기? 너 연주 중에 이마 탁 쳐야 된다. 막 마귀처럼. 연주 너 말고 다닥. 근데 이게 가능하긴 한 거야? 피아노 잘 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퍼벅해야지. 연주를 잠깐 멈춰야지 뭐. 혼날 것 같은데. 아 왜 재밌잖아. 연말이라서 안 혼내실 거야. 그리고 너 잘 치니까 자연스럽게 해봐. 자연스럽게 탁. 미션 완료. 너도 뽑아봐. 너도 뽑아봐. 하, 나는 뭐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 두두두둥. 또 어? 연주 중에 콧물 그리기? 아, 어 뭐야? 연주 중에 콧물 어떻게 그려?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갔다. 콧물 와. 잘 그릴 수 있을까? 여기다 묻힌 다음에 에 이렇게. 아직 뽑기 많이 남았는데. 오늘 또 누가 발표하지? 박세인? 아 박세인! 고고! 야 박세인 야! 응? 뭐야? 야 이거 뽑기 해봐. 이거 재밌다. 해봐 너도. 뭔데? 인사 대신 절하기? 이게 뭐야? 절해야 된다. 너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인사 대신 절해야 된다. 키키키키오미키. 너랑 어? 가장 예의 없는 나한테 절을 시키다니 너만 마이냐고? 너 인사 대신 절해야 되는 게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뭐가 웃겨? 나 안 할 거야? 너 인사 대신 절 안 하면 행운의 편지가 너한테 맨날 와가지고 하루에 300장씩 편지 써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 늦방점 맞고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살 5kg 찐대. 뭐라고? 진짜 누가 그걸 믿을 줄 알고? 키키키키오비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아우 오셨어. 밖이 많이 춥죠? 안녕하세요. 우리 설아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무슨 다 우리 딸들인데. 어 우리 엄마 왔다. 엄마 엄마. 어 우리 엄마도 왔네. 엄마. 뭐야 절을 해 말아. 깨림직하잖아. 행운의 편지 받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야? 이러다 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그래도 너는 절하는 거잖아. 나는 콧물 그려야 돼. 나는 이마 쳐야 돼. 피아노 치다 갑자기 이마를 툭 쳐야 된단 말이야. 그게 더 어려워. 절이 낫지. 정말 이상한 게임을 해서 원. 편지 365장 쓰고 싶지 않아. 나도 내년에 빵점 맞으면 나 진짜 엄마한테 엄청 혼나. 정말 짜증나잖아. 왜 절을 뽑아가지고 진짜. 먼저 이곳에 와주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피아노 학원의 자랑, 피아노 천재 백설아 양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누나 자연스러웠어. 역시 피아노 천재답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오마이비키의 신곡 메리 크리스마스로 오비키 양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뭐야? 바로 걸렸잖아? 이대로 몰카 대실패? 거기 뭐 재밌는 거 있냐? 아 여기 자세 보니까 여기 뭐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뭔가 보석인가 싶어가지고 봤지. 뭐라고 보석? 보석 어디 봐봐. 아 근데 없는 거 같아. 뭐야 재미없게. 난 빨리 연습하고 집에 가야지.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포켓몬 띠불씨 나 엄청 많지. 이거 사촌 오빠가 나 줬잖아. 이거 봐, 내가 요즘 제일 아끼는 보물이로 포켓몬 띠부띠부 시리즈. 우리 사촌 오빠가 나 이만큼이나 많이 줬어. 보여줄까? 주주 누구야? 이상해 꽃? 이상하잖아? 코일 차차 소리잖아. 주변 나 이거 마음에 들어. 팝지 니드킹 뭐야 두두 이브이 너무 귀엽잖아. 니드럼 아 나 아코스타 나 이사랑 이거 좋아. 아 몰라 몰라 두두 두두가 왜 이렇게 많아. 어머 또 두두 또 두두 두두 아! 깜짝이야. 학생 연습해야지. 선생님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줄까? 아니요 연습할게요. 연습 하마터면 다 뺏길 뻔했네. 이부실 절대 뺏길 수 없어 내 소중한 보물이로. 뭐야 500원이잖아? 오 봤어 봤어 박쌤이 봤어. 오오오 몰라 이따 찾으러 오겠지. 5 4 3 2 1 땡. 안 찾으러 왔잖아. 지금까지도 안 찾으러 온 거 보면 분명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 주인 없는 돈이라고. 와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현금은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죽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500원 경찰서 갖다 줄까? 아니지 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500원은 경찰서 아저씨들 찾는 값도 안 나와.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져도 돼. 어때 타당하지? 내 말 맞잖아. 오 박쌤이 주머니에 넣었다. 꿀꺽한다. 이제 몰카라는 걸 알려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쌤 너 내가 여기다 놔둔 500원 못 봤냐? 뭐? 500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500원은 내가 주운 거야. 너 게 아니라. 주운 거? 야 그거 내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현금을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랬어? 와 박세인 내 거야? 야야야 야, 야, 어디 가? 야 박세인! 아 박세인 갔다. 내 500원! 그래 실험에는 대가가 따르지. 나중에 편의점에서 박세인한테 뭐 사달라고 해야지. 키키키 키오비키. 어 사라도 온다 사라도. 안녕하세요. 몰카 해야지. 숨어 숨어 숨어. 여기 500원 있네? 선생님 오시면 누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월, 진짜 설아는 진짜 선생님한테 말할까요? 나 같으면 주머니에 딱 넣으면 아 맞다 아까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내 주머니에 꿀꺽? 아니 아니 장난 키키키 키오비키. 어,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자 설아 너 어디까지 연습했니? 5번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아 그전에 선생님 여기 500원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랬니? 누가 흘리고 갔나 보네. 떨어진 돈도 찾아주고 설아 착하네. 소소 선생님 그거 제 거예요. 제 500원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찾았네. 아까부터 계속 찾았는데 설아는 안 걸렸다. 설아는 역시 착해. 그 다음에 양갈래 방에도 가봐야지.
키키키키 오미키. 오케이. 500원. CCTV 설치? 네, 성공. 안녕하세요, 뿌! 오, 양갈래 온다, 양갈래, 양갈래! 양갈래 못 받아, 양갈래 못 받아. 아, 귀찮아. 거잖아. 엄마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 거 아니면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어, 갈래. 어디까지 했니? 거의 다 했어요, 뿍. 그럼 한번 해볼까? 잘했어. 여기까지. 끝내고 가자. 네. 아싸, 끝났다. 뿌. 어? 양갈래한테 몰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림. 아, 끝났다. 뿌. 아, 내가 뭘 잊어먹은 것 같은데. 아, 집에 가기 전에 젤리 사 먹어야지. 뿌. 어, 여기 500원. 몰카 안 걸리고 몰카 하기 대성공! 뭐? 몰카? 키키 너 이리 와.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아, 아, 아니에요. 아, 걸려버렸네. 6학년 뭔가 시크해. 츤드레야. 오마이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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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오키 오비키잖아. 뿌! 양갈래 피아노 온세 보러 갈래 안 갈래? 야, 너 갈래 안 갈래라고 하지 말랬지. 뭐? 근데 피아노 운세? 아, 피아노 운세 타로 카드 같은 건데 너 걱정 있잖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진짜? 뿜! 오, 말해봐.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고민이야. 두 명의 남자? 둘 다 썸이야? 잘 들어봐. 한 명은 좀 잘생겼고 다른 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다른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나보다 연한데 시크하고 츤드레야. 날 잘 챙겨줘. 그리고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분명해? 널 좋아한다는 게? 오이씨, 분명히 날 좋아하는데 뭔가 말 돌리고 자꾸 한 방이 없어. 고민이군.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나? 그럼 그 고민을 담아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 중에 하나를 골라 치시오. 하나 골라서 치라고? 그럼 나는 이 중에 하나? 그럼 시다. 양갈래 시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시! 시작이 좋다. 새로운 길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어? 그럼 설마 6학년? 6학년? 아니야. 좋았어. 그럼 나에게 고백을 하게 해야겠군. 뿌! 뭐가 좋아? 박세니다. 너도 할래? 피아노 운세 카드. 피아노? 운세? 고민을 말하면 들어줘. 나는 고민 해결. 난 연습하다가 들어가야지. 뿌! 뭐야, 고민을 해결시켜준다고? 그럼 나도 해보지 뭐. 고민이 뭔가요?
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지. 응? 갖고 싶은 거? 말랑이도 갖고 싶고 오뚜기도 갖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럼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쳐봐.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나 고르라고? 이거지? 미라 미.. 아! 미 여기 있다. 미..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미쳤다니? 미친 건 맞긴 한데? 내가 미를 쳤는데? 문제 해결 완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신나?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 피아노 운세 보기! 대성공! 야 너 운세 똑바로!